통영 한려해산 국립공원 동부사무소에 성난 섬 주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환경부가 10년 만에 추진 중인 국립공원 구역 조정안에 항의하기 위해서입니다. 환경부 조정안에는 욕지도 부속섬인 초도와 자서리도 등 16개 섬이 한려해산 국립공원에 새롭게 포함됐습니다. 일부 섬 주민들은 환경부가 해당 섬들을 국립공원으로 편입한 이유조차 듣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은 공담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분노했습니다. 환경부의 일방적인 국립공원 구역 조정에 반대하는 시민들은 거리로 나와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욕지도 인근 주민들은 환경부 계획대로 변경되면 생존권이 위협받는다고 주장합니다. 어업시간과 구역이 제한되고 농작물 재배와 재산권 행사도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어업을 중점을 해가 사는 곳입니다. 선 사람들이 생존권이 달려있는 부분인데 이 한려해산 국립공원으로 지정을 됨으로써 어민들한테 작업 구간이라든지 작업 시간 이 부분들이 많이 제한을 받게 됩니다.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한려해산 국립공원 동부사무소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국립공원 구역 조정은 환경부 업무인 만큼 공원 사무소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공원 사무소는 아직 확정된 안이 아닌 만큼 설명회와 공청회를 통해 주민 의견을 반영할 기회가 있다며 진땀을 뺐습니다. 앞으로 공청회라든가 총괄협의회 등의 절차가 남아있으니까 그 기간에 여러분들이 충분한 아마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직 남아있으니까. 주민들과 더불어 통영시도 강력 반발했습니다. 국립공원 해제 면적이 0.044제곱킬로미터인 반면 신규 편입은 34.8제곱킬로미터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통영시는 재조정을 요구했던 부분은 반영되지 않은 채 오히려 편입 면적이 확대됐다고 비난했습니다. 우리 시가 해제 요청한 자체 용역 결과와 지역 주민들의 해제 요구 바람대로 반드시 한려해산 국립공원 구역이 재조정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섬 주민들은 환경부 항의 방문 집회와 공청회 거부 등 강경 대응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헬로 TV 뉴스 표영민입니다.